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앞으로 25년 계획으로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5년 뒤면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부경대 김영석 교수도 양남 단층과 울산 동래 단층 등 동남권 단층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이나 포항이나 양산,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비롯해 구조 분석을 통한 단층 추적과 굴착 조사를 해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 그 단층에서 일으킬 수 있는 최대 지진의 규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활성 단층 주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 활성 단층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활성 단층 위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활성단층 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그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원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맞게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활성 단층 연구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등과 자주 논란을 빚었던 걸 감안해 해외 석학의 자문을 받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진행됩니다. 원전이나 이런 게 관일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5년 뒤 경주와 포항 등을 포함한 동남권의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돼 발표되면 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바뀌게 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